왜 저가형 제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규격과 스펙을 가지고 있나요? 엔진 오일은 그러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요? 왜 자꾸 좀 뭔가 이상한 제품들이 나오죠? 좋은 제품은 또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오케이. 이 저가형 제품은 왜 비슷한가요?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엔진 오일 만드는 애는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.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에다가 첨가제 패키지라는 걸 사서 넣어서 만든다고 그랬죠? 이게 엔진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스펙에 맞는 엔진 오일 패키지를 사서, 예를 들어서 SN, 뭐 SM 스펙이면 그 첨가제 사다가 거기 첨가제 패키지 회사에서 7.9%를 넣어라 그러면 넣는 거야. 그래서 팔아요. 저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만들고, 얘도 그렇게 만들고, 얘도 그렇게 만드니까 전부 다 첨가제 패키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가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본인들이 넣을 수 있는 마찰 조정제나 첨가제가 약간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넣는 거에 따라서 특장점을 또 만들어내죠. 또 그리고 이 엔진 오일의 승인 프로세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APR로 얘기를 합시다. 그럼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미리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. SK 기후죠. U베이스 4cm 스토크, 6cm 스토크 몇 퍼센트에 루브리졸 첨가제 SP급을 몇 퍼센트 넣어서 거기에 점도지수 조절제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고 딱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승인을 주잖아요. 안 그러면 승인 안 줘.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기후 가격 똑같을 거니까 거기다가 스펙 다 똑같이. 그럼 이렇게만 만들어야 돼. 브랜드 이름만 다른 거야. 뭐 그러면 가격은 다 똑같겠지.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특이하게 만든다 이런 애들은 사실 규격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. 엔진 오일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? 요거 답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아까 쉬운 방법이죠. 기후 사다가 첨가제 패키지 사다 만드는 그냥 일반 엔진 오일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. 특장점이라고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이거 내 이게 좋고 저게 좋고. 근데 검사해 보면 똑같아. 그냥 마케팅으로 지네가 아무런 얘기를 한 거야.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. 그런데 특별한 엔진 오일은 누구나 못 만듭니다.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후를 쓰느냐에 따라서 점도가 다 다르거든요. 이게 특성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바꾸냐에 따라 저온점도 특성이 확 달라지고, 뭐 고온점도 특성이 특성이고, 뭐 증발량이 달라지고,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뭐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지거든요. 근데 첨가제도 넣는 거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요. 그래서 이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맞춰서 넣어야 되거든요. 모디파이 할 때도 이 지식을 모르면 잘못 건드리면 밸런스 맞추는 거다 망가져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제품이 나오죠? 요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마케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? 그거를 살짝 넣거나 살짝 바꿔놓고 그거에 대해서 극대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, 그럼 뭐세 번째라 그러면은 뭐 이미 완전하게 인정받는 특별한 엔진 오일을 가져다가 또 하나 있겠지.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럼 좋은 제품과의 차이. 사실 좋은 제품은 기후가 다르죠. 이 기후에 의해서 변화되는 산화 안정성, 전단 안정성, 증발량, 그다음에 용해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슬러지도 적게 생기고 청정 효과도 더 좋고 거품도 잘안 나고 이런 것들이 기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. 그다음에 첨가제 패키지를 모디파이하거나 아니면 첨가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첨가제를 내가 직접 포뮬레이션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특별한 부분이 좋아집니다. 서로 트라이필름의 바인딩의 효과를 강화시켜서 내구성을 강화시키거나 그 산화 안정성을 또 증가시키거나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그거는 테스트 해보면 나와요. 진짜 뭐 엔진을 돌리던가 별의별 테스트 다 했습니다. 근데 한 부분만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밸런스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규격을 그러면 유지를 하되 원하는 성분을 입맛대로 넣는 커스텀 엔진은 뭐 예를 들어서 몰리브덴을 팍팍 넣거나 뭐 붕소를 팍팍 넣은 막 그런 커스텀 엔진 오일 가능한가라고 여쭤보셨거든요. 가능하죠. 일단은 일반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.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이러면 뭘 넣어서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. 그냥 무조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레이싱 오일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 디자인이 되잖아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 맞추면서 넣을 수가 있죠.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는데 진짜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런 정도의 엔진 오일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지. 그 몰리브덴 붕소 이런 것들 막 엄청 때려 넣어도 괜찮은가요?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잖아요. 엔진 오일에 몰리브덴을 많이 넣으면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.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건 적당하게 집어넣는 양들이 있어요. 그러면 붕소의 또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금속 표면과의 반응성이 좋습니다. 금속 표면이 생기면 붕소들이 가장 먼저 달라붙어.
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제가 뭐 그 영화 파라핀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게 슬러지화 된다 그랬죠? 마찬가지 붕소들 막 지네들 막 엄청 때려놓으면 걔네들 무조건 달라붙어. 그래서 나도 얼마 이상 안 넣는 게 나는 철칙이 있습니다. 대신에 여기서 뭐 팍팍팍팍 의미를 난 잘 모르겠어. 그냥 이렇게 때려놓은 건지 아니면 적정량을 넣어서 적정량에서도 최 얼마까지 이상은 넣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팍팍 넣으면은 효과 확 나옵니다. Come on.